안녕하세요, 어썸입니다. 지금 제주의 장마가 좀 끝나면서 한라산 통제가 풀렸어요. 이렇게 한라산 통제가 풀린 다음 날은 무조건 살아오름에 오르셔야 됩니다. 장마로 많은 비가 내린 후에 살아오름에 이 넓은 산정호수가 만수가 되면서 맨발로 호수를 걸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기거든요. 사실 위에 물이 있을지 없을지 저도 잘 모르겠지만 한번 올라가서 보여드릴게요. 제주 성판화 코스로 한라산을 오르실 땐 제주대학교 공영주차장에 주차하시고 281 버스를 타고 성판화 입구까지 오시는 걸 추천합니다.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면 안전하고 더 빠르게 이동할 수 있고 이렇게 멋진 풍경도 보실 수 있으니까요. 한라산은 대중교통을 이용해보세요. 그래서 이제 출발한 지 한 10분도 안 됐거든요. 진짜 딱 10분이네? 이렇게까지 가야 돼요. 근데 여기까지는 큰 무리가 없을 거예요. 이 속바 대피소까지는. 근데 여기 올라가는 이 계단이 많아가지고요. 이제 돌계단이 시작됐어요. 계단 좀 봐. 제가 속바까지 열심히 올라가 볼게요. 화이팅! 올라가면서 제주어 한마디를 배워가겠습니다. 자, 이 지역은 심정지 환자 발생 지역이오다. 발생 지역입니다. 무리하지 마랑 무리하지 마세요. 시험시험 갑서. 시험시험 가세요. 아니, 이렇게 돌계단을 힘들게 딱 올라왔는데 중간에 이렇게 나무데크가 있는 게 너무너무 감사하고 좋지 않나요? 이런 게 요즘 말로 럭키 비키잖아. 이런 말인가 봐요. 누르해요. 누르해요. 까꿍. 누르야. 어머머, 뿌리 엄청 크다. 어떡해. 누르야. 안녕. 어머, 너는 비 피해 없었니? 까꿍. 아우, 예뻐요. 불 좀 봐, 멋있어. 대박스. 저 지금 속밭에 도착했는데 깃바울이 굵어지고 있어가지고요. 그냥 물 한 모금만 마시고 빨리 올라가 보겠습니다. 깃바울이 굵어지고 있어. 빨리. 빨리 안전하게. 왔어요. 현재 위치에서 저 분화구 산정호수를 향해서 가볼게요. 이런 모습입니다. 올라가야 되는데 계단이 너무 많아.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거. 그래도 다 왔으니까 얼마나 기뻐요. 아까 그렇게 빗방울도 잠시 없어졌어요. 언제 비가 올지 모르지만 감사하게도 비가 아직 안 오는 것 같아요. 계단 안전하게 해서 빨리 산정호수 보여드릴게요. 다 왔어. 와우. 안개. 와, 저 살아오름 올 때마다 날씨 정말 좋았는데 안개 봐. 장난 아니에요. 우와, 이런 거 곰탕이라고 하더라고요. 곰탕? 아무것도 안 보여. 대박이다. 물도 없나 봐요. 나무 데크에 물이 없어. 어머, 나는 물이 있을 줄 알았는데. 와, 아무것도 안 보여요. 살아오름 맞습니다, 여러분. 살아오름이에요. 어머, 저는 여기에 데크에 물이 있을 줄 알고 올라온 거였거든요. 없네? 없을 수도 있구나. 어머? 한라산이 통대제면은 전 바로 다음날 이렇게 물이 가득가득 차 있었는데 없네요. 참 신기하네. 아니, 그래도요, 비 안 오는 게 어디예요. 아까 전에 빗방울이 너무 커가지고 제가 막 이게 비가 이렇게 많이 오면 어떡하지 했는데 호수에 물이 가득 안 차도 비가 안 와서 정말 다행입니다. 이런 것도 럭키 비키잖아. 근데 제가 영상 첫 부분에 제주에 많은 비가 내리면 꼭 살아오름 가셔야 돼요 했는데 이렇게 이변도 있네요. 그리고 해무가 너무 껴가지고요. 되게 몽환적이지만
아무것도 안 보여요. 그래도 괜찮아요. 예쁘잖아요. 멋있잖아요. 한라산. 얼마나 멋있습니까? 여러분, 한라산은 대중교통 이용하셔가지고 저처럼 백록담이 너무 부담스럽잖아요. 살아오름이나 윗세오름 이런 코스 추천합니다. 저는 이제 살아오름에서 안전하게 하산하도록 하겠습니다. 모두 봐주셔서 감사합니다. 안녕!